국회 현안 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막말 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 언급하셨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또 국민의힘에선 또 언론사도 고발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셀프 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신다라면은 이것은 국민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묻도록 하자라고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현안 보고를 위한 운영위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오늘 운영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과 외교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에 같은 내용인가요? 예. 박영순, 예. 박영순 의원님, 예. 네, 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외국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부끄러울 정도로 참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영국 가셔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조문도 못 하셨는데 실제로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간 건지 따라서 이런 문제도 좀 국회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가셔서 글로벌 펀드 저 조성 회의에 가셔서 막말을 하셨는데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이나 또 여당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행했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엄격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려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굴욕적인지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국민들이 반일 정서가 강한데 어떻게 그런 그 적식도 없고 품격도 없는 굴욕적인 외교를 스스로 자초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엄격히 이 문제를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도 뒤집고 이렇게 막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것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현안 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두현 의원, 예, 윤두현 의원 먼저 예 하시고. 그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뭐 고발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저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고발은 제가 그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장 쓰고 있고요. 그다음 언론의 자유 탄압 말하시는데 언론의 자유는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반되는 과정의 자유지. 그리고요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그리고요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그 출입 기자 할 때요. 제가 출입 기자 할 때. 좀 경청해 주세요. 예. 김윤환 대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기자 출신인데. 그분은요. 풀 받아서 직접 자기로부터 이야기 듣지 않은 것을 풀 받아서 본인 코트로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던 엄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자막을 다는데 거기 갈로하는 미국을 왜 넣어요?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까? 그 다음 보도 유예된 자료가 어떻게 흘러나갑니까? 그 다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탄압이다 무시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이 뭐 어떻게 되길로 진실을 이야기하자는데 무시와 탄압이 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제가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내가 그 관련된 분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자, 아니 잠깐만 이거 자, 예, 그럼 한 분 더 우선 저게 드리겠습니다. 예, 조원 의원님. 예. 네,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윤리에 어긋난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했어요.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은 곤란해서가 아닙니다.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녹화가 됐기 때문이죠. 걸어가면서 녹화가 됐고 그에도 계속 대통령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녹화 보기가 힘들고 또 소리가 명확하지 명징하지 않기 때문에 비보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오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두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도가 되기 전에 정치권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사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특정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하지도 않는 말을 갈로를 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누가 봐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그런 문장을 만들어냈는데도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펼쳐나가게 하고 또 일부 매체에 대해서는 그 명확하지 않은 것을 상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구하고 이렇게 된 사태가 도대체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 겁니까? 객관적 보도라면 그 보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팩트체크도 안 하고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솔직히 먼저 입장을 밝히십시오. 자, 이 정도, 아니, 약간, 이제, 자, 이 정도 하고 끝내. 아니, 이름을 거명 안 했잖아요, 지금. 거명 안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여기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은, 저게, 논쟁밖에 안 되니까, 간사 간에, 간사 간에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기먹은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 양당의 입장을 밝혔으면 충분하니까 간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바뀌어요. 자.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 기복한 사람 없으니까. 박홍국 원내대표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고, 오늘, 현안, 대통령실의 현안 보고를 받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아, 좀 조용히 하세요! 박 대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거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두 사람 말할 거.